349번. 오른쪽 그림에서 AD, BC, CD는 반지름 길이가 4cm인 반은 O에 접하고 해놨죠. 그죠? AB는 반은 O의 지름이다. CD는 11cm일 때, ABCD의 둘레의 길이는 이랬죠. ABCD, 이렇게 되어있죠. 뭐, 어쨌든 여기가 4다, 그죠? 그리고 수직, 여기 수직 되겠지. 그럼 뭐, 이거, 요 길이하고, 이게 같잖아. 생각해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렇게 같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 길을 X라면 여기가 X 될 거고, 자 이렇게 나타내면 좀 편하겠죠? 오히려 Y 되잖아. 그럼 X 더하기 Y는 11이니까 우리가 구하자는 ABCD의 둘레 길이는 요것도 다른 거8 더하기 2x 더하기 2y잖아요, 그죠? 그럼 8 더하기 2x 더하기 y가 됩니다. 그럼 8 더하기 x 더하기 y는 10이니까 이거 22는 30이 됩니다. 2분이 되죠. 350번. 오른쪽 그림에서 CD는 반은 O의 지름이고,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6이다, 그죠? 여기 10이고. 그 다음에 ABCD의 넓이를 구해야 되네, 이번에, 그죠?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게 뭐, 보조선급 이렇게 수지. 그러면은, 여기가 6. 여기가 4가 되네. 4가 되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높이에 해당되잖아. 자, 이 길이는 루트. 여기가 16이잖아. 16이제곱. 256 빼기, 이거 446. 16이 됩니다. 루트 240이 됩니다. 루트 4 곱하기 60은 루트 4 곱하기 4 곱하기 15는 4루트 15가 됩니다. 자, 높이 4루트 15 되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더하기 10 곱하기 높이 4루트 15가 됩니다. 는 16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8이 되죠. 8, 4, 32, 루트 15 이렇게 됩니다. 제곱 센티미터 되죠. 351번. 오른쪽 그린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16cm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그랬죠, 그죠? 16이면 E도 16이다, 그죠? 딱, 뭐, 반영이, 딱, 원의 중심이 있으면, 딱, 16되고. CE의 길이를 구해야겠네요. 그 CE 길이를 모르니까 우리 X를 합시다. X라면, 여기 X 되잖아.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끊게 되면은 보조선을 끊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가 x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16 마이너스 x가 되죠. 이게 되고 그러면 여기 16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6 플러스 x가 되잖아. 그러니까 비타고라스 등이 있으면 되겠죠? 16 플러스 x의 제곱이라면 되겠네. 제곱은 16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 2, 5, 6이 됩니다. 일단 뭐 전개만 잘하면 되겠네. 2, 5, 6 더하기 32x
플러스 x제곱은 256 마이너스 32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56 이렇게 됩니다. 그럼 256, 256 사라지고 x제곱 이렇게 되고, 자, 64x는 이렇게 되죠. 64x는 256이 됩니다. 8864, 8324, 826, 4. X는 4 되네. 2번이 됩니다. 불편하시고. 352번. 오른쪽 그림에서 AB는 반원 O의 지름이고, 그렇죠. LD, BC, CD는 반원에 접한다. 그리고 AD는 3cm. 자, 여기까지. 3, 8. 그럼 이 길이는 CD는 11이 됩니다. 그죠? 자, 보조선 꺼줍시다. 꺼주면은 3, 2는 5 되죠? 자, 수지. 아,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이 길이. 자, 이 길이는 루트 11제곱 121 빼기 25 루트 6 1에서 2빼면 9 96 되죠? 4 곱하기 4 해서 4, 46. 자, 46 있어. 4 루트 6 되죠? 46도 이러니까 여기가 여기도 4 루트 6이 되죠. 그러면 반지름이 2 루트 6입니다. 그죠? 2 루트 6이니까 여기가 또 반지름이잖아요. 여기가 반지름 2 루트 6이 되죠. 삼각형 DO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1 밑변, 그 다음에 높이 2 루트 6. 11 루트 6이 됩니다. 자, 이래요. 이거 단위는 뭐 제곱센티미터 되죠. 삼각형의 내접원 1O가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고 세점 DEF가 접점일 때 AD는 AF, 그렇죠. 그 다음에 BD는 BE, CE는 CF. 눈으로 좁히면 되죠. 그러므로 ABC의 둘레 길이는 두 배를 하면 되죠. 이렇게 AD, BE, CF 다 응용하는 겁니다. 그죠? 접선. 자, 353번. 오는 ABC의 내접원이고 세점 DF의 접점이다. AD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자, AD의 길이를 X를 합시다. 그럼 여기는 12-X. 그럼 여기도 여기 12-X. X. 그러면 10-X. 여기 10-X죠. 자, 여기 두개 더하면은 12-X 더하기 10-X라면 14가 되죠. 야, 마이너스 2X는 22,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8. X는 4가 됩니다. 3번이 되죠. 354번 내접원이고 저죠. AD는 2 접점인가? 자, 2. 그러면은 여기 2. 여기 2 되죠. 여기 4.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 4 2개 8 2 2개 4, 2, 2개, 4, 16. 355번. 내접원이고 접점이다. 70도. 되고. 그럼 여기는 몇 도입니까, 여기는? 60도. 됐죠? 그 다음에
이 길이 접점이 이 길이라고 갔잖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이가 x면 이도 x네. x 크기는 100 80 빼기 60에 2로 나누면 되죠. 60도 3번이 됩니다. 356번 D의 편 접점이고 AB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AB 길이 구하기 전에 뭐 여기를 X라면 되겠죠. 그럼 여기 X 여기 4 7 둘레 길이가 28이라니까 28은 2x 더하기 8 더하기 14 2x 더하기 22 이항하면은 2x는 6 x는 3cm가 됩니다. 됐죠? x가 3이니까 물어본 거는 이 AB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7cm가 되네요. 357번 오른쪽 그림에서 1, 5는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고 세점 DEF는 접점이다. 그죠? 3이고 ABC의 넓이는 48 제곱 센티미터이다 이랬죠. ABC의 넓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보니까 ADBE 지금 요거다 그죠? 지금 요 ADBE CF죠. 그러면 삼각형 둘레 길이 즉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의 2분의 1을 하면은 우리가 구하자는 이것을 구하는 거네. 맞죠? 이래 됩니다. 둘레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삼각형 3개를 하게 되면 48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요거잖아. 이게 만약에 뭐 여기가 C고 길이가 여기가 B고 여기가 A다 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잖아요. 요거 알아야 됩니다. 28.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2가 되죠. 32가 되니까 32의 반. 2분의 1 되죠. 16cm가 됩니다, 이거. 그러므로 이거는 4번이 됩니다. 직각삼각형 내접은 또 나오네요. ABC 내접할 때 BC, AC 접점을 각각 D1 하면은, 자, 이거 정사각형 되죠. 358번. 직각삼각형이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이 길이는 루트 225 빼기 81을 하면 되죠. 루트 441. 그래서 12가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합시다. R이라 하면은, 이는 9-R. 이렇게 됐을 때, 이게 9-R 되죠. 그 다음에, 여기 R. 이 R. 되고, 여기는 12-R. 그럼 여기는 12-R 됩니다. 9-R 더하기 12-R은 15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R은 21 되니까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R은 3cm가 됩니다. 됐죠? 자, R이 3이니까 이게 3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이거. 6, 3.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O 길이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는 루트 6제곱. 36 더하기 9 됩니다. 루트 45가 돼. 9와 45. 3 루트 5 됩니다. 3 루트 5cm. 자, 359번. 오른쪽 그림에서 1,
O는 각 A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4조번이고 이래놨죠. 즉각 직각이 되죠. BE는 4. 이것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4 됩니다. 여기가 6이 되고. 원 O의 넓이를 구해냈죠. 그죠? A를 R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 R, 여기 R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이 되고 넓이도 사용이 되는데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합시다. 그냥 4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6 플러스 R의 제곱은 10이니까 100이 됩니다. 그럼 16 플러스 8R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36 플러스 12R 플러스 R 제곱은 100이 됩니다. 2R 제곱, 2R 제곱이 되고, 그 다음 8R, 12R 플러스 20R, 16, 36 더하면 52, 이항하면은, 아, 이렇게 이항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52니까, 마이너스 8하고 48은 0이 되죠. 2로 나누면 R 제곱 플러스 10R 마이너스 20, 4는 0가 됩니다. 12하고 2, R 플러스 12, R 마이너스 2는 0. R은 마이너스 12 또는 2가 됩니다. 네, R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왜냐하면 R이 0보다 커야 되니까 R은 2가 됩니다. R이 2가 되면 원 O의 넓이는 4,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36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8, BC는 17cm인 직사각형 ABCD를 꼭지점 B가 AD 위의 점 E에 오도록 이 C를 접는선으로 하여 접었다. 원호는 CDE의 4조번이고 세점 GH의 접점인데 원호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려 했죠. 자, 일단 17을 딱 쳐다보면은 딱 이렇게 되고 이 길이가 어차피 17이잖아. 이 시가 똑같잖아. 접으세요. 17이고. 자, 여기 8. 그러면은 우리 ED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ED의 길이는 루트 17의 제곱 289조 빼기 64 이러면 되죠. 루트 5, 2, 225는 15가 됩니다. 자, 이 길이를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합시다. R이라 하면은 여기는 8-R, R. 자, 여기가 8-R 됩니다. R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15-R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15-R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R 더하기 8-R은 1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2R은 23이니까 이 항은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6이 되고 R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cm 됩니다. 자, 이건 뭐 이거 별표 3개나 하십시오. 이거는, 그죠? 보기보다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100년지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